무슨 행사관이? 르부탱이라고 행사하고 있어요. 르부탱? 네, 르부탱. 르부탱? 네. 음식점이야? 아니요. 뭐야? 명품 브랜드. 오, 이거야? 아니요, 구두 구두. 아, 좀 아무거나 이거야 하지 말아요, 오빠. 르브탱은 뭔가 이 케이크 전문점 같은 느낌. 몰라 소리. 오빠 오늘따라 잘생겼대요. 메이크업 했으니까. 오. 인형 같대. 아 이것도. 감사합니다. 어우. 다들 이제 베텐러들도 빠꼼이 들여가지고 빈말 막 하고 오지. 아니죠. 진심인 거죠. 소개팅 같다. 소개팅 해본 적 있나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소개팅 경험이 있는 걸그룹 있나? 그걸 좋아 보이죠. 소개팅은 안 하지 않을까? 좋아 보이죠. 알아도 어떻게 말을 해요? 아는 듯? 알아도 어떻게 여기서 소개팅한 걸그룹은요? 막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있긴 있다? 아 없겠죠. 아 모르겠어요. 럽다에서 했었다? 럽다에서? 전 안 했어요. 그 약간 아바타 소개팅. 누가 누구랑? 그냥 일반인이랑. 일반인이랑 러블리즈 멤버들이랑? 어, 그냥 아바타 거기 나가가지고 저희 이어폰 끼고 저희가 안에서 시키고 막. 누가 시켜? 저희가 시켰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얘는이었는데. 누가 나가가지고 소개팅 나갔어 그래서? 안 나갔다 이거 뒤에서 조정했어? 응. 오빠 지금 정신 없죠. 정신 말짱한데. 재밌었어. 나는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못한 거야. 내가 못해서 기억이 없나 봐. 배고프죠? 응. 어, 배고픈 오빠 밥 먹었어요? 응. 뭐 먹었어요? 7시 왔다니까. 7시 오늘 밥 먹으려고 일찍 왔네. 한미밥 먹었어. 어? 한미밥 먹었어요? 응. 왜? 7시 왔는데? 나 피곤하구나. 도시락. 피곤하구나 오빠 아침에. 응, 피곤하지. 원래 40대 되면 계속 피곤해. 일 안 해도 피곤해. 현미밥과 육포를 먹었죠. 오빠 근데 1년 전보다 여기가 확 늙은 거 알아요? 눈이? 네. 거기가 다크서클 쪽에. 다크서클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어떡해. 오빠. 모두의 미래예요. 예, 모두 교체할 관문입니다. 약간 이렇게. 괜찮아요. 이는 제가 더 튼튼하니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튼튼하거든요. 시력은 누가 좋냐? 오빠가 좋을걸요? 저 시력 진짜 안 좋아서. 시력 몇이야? 저 렌즈 도수가 마이너스 3.75예요. 지금 렌즈 끼니? 네, 그죠. 렌즈. 어, 그럼 렌즈 빼면 잘 안 보이는 거야? 어, 다 아예 안 보여. 오빠 여기서 오빠도 잘 안 보일 거. 아, 그래? 난시가 엄청 심해서. 야. 여러분, 새 치어가 전구 편성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새 치어 몰라.
MBC 프로그램이니까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나 불러줘. 아, 썰 풀래? 어, 풀게. 썰 풀래? 네, 풀게요. 추천한다. 그래. 그거 한번 프로그램 보고 그거 할 수 있을지 한번 감을 잡아봐. 새치혀? 1라운드에서 털리는 것도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은데? 오. 진짜. 어, 이거 약간 좀 무서운데? 약간 임플란트 썰 풀면 다 재밌을 거야. 임플란트한 걸그룹이 있다? 베텐에서 아주 흔한 썸네일이지만 지상파 아, 나 이런 거 못행. 지상파 예능의 어떤 플랫폼에서는 충격적인 걸그룹한 임플란트 걸그룹이 임플란트 했다고 막 들번거릴 거야 사람들이. 임플란트 할 때 그 느낌을 자세하게 썰 풀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부끄덩 예능이 만만해? 부끄덩 오빠는 썰도 안 풀잖아. 어 나는 뭐 뭐야 그래놓고서 예능이 만만하니 해. 캐스터가 뭘 날로 먹어. 그것도 타고나는 거고 어? 노력해야 하는 거고 커리어가 있어야 하는 거지. 어깨 빠진 썰. 배텐 썰들은 안 통해요. 분노의 카톡하고 그래. 분노의 카톡 아닌데? 비참사? 비참사 어디 가서 얘기해. 여러분 배텐 얘기는 배텐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어 이따 인사해요. 어차피 또 1위 할 거 아니에요? 어, 이 표정 뭐야? 너무나 당연하다. 네. 인사 한번 받고 시작할까요? 자, 루브탱? 루브탱 포즈. 아, 예. 구두 포즈. 구두 포즈. 아, 미안합니다. 인사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 아, 어, 피디님도 인사하라. 일반인은 지켜주세요. 벌써 기사 나왔어? 루브탱 행사장? 아니요, 유지의 기사 참석. 기사 사진 안 찍었어. 오늘 사진 기사들이 재밌잖아, 제목. 기사 사진 안 찍었습니다. 빨리 가요. 아 02로 전화해서 받았던 아 02로 요즘 자주 전화 오던데. 받아. 다 받아. 다 받아가지고 청취율 조사면은 딱 한 표 행사하고. 그 약간 은행에서 하는 전화일까 봐 못 갔겠어. 은행 전화는 뭐 피해야 됩니까? 받아서 뭐 은행이면 아 저 돈 많아요 에? 로 끊고. 카드 자꾸 바꾸라 그래. 저 카드 많아요 에? 로 끊고. 막 그리고 치과 뭐 해준다고 맨날 전화오고 뭔지 알죠? 그거는 알차게 다 뭐하나 나중에 어디 아니요. 있을지 모르잖아. 난 이제 이거 튼튼하단 말이야. 야 임플란트 한 걸그룹에 어떻게 또 이게 알고리즘 어 바이럴이 다 돌려가지고
아니 오빠도 전화 올 걸요? 치과에서 하라고. 뭐야? 치과 전화 가끔 오잖아요. 치과 보험. 치과 보험? 그러니까 치아 보험. 치아 보험 그러니까 아니 아니 카드사에서 뭐 하나씩 해준다고 돈 돌려준다 막 이런 거 있어. 근데 나 괜찮다고 저 치과 안 간다고. 아무튼 이제 나도 프리랜서니까 뭘 가입해야 되지 보험을? 직원일 때 당연히 주던 뭐 이런 것들을 안 줄 거 아니야. 뭐 가입했니 보험? 실비는 있으셨나요? 실비. 실비 보험. 실비 보험이 뭐야? 빨리 빨리 받으셔야 되는데 나이 있으면 못 받아요 오빠. 뭐라고? 아니 이게 그 약간 차등을 주던데요 보니까. 오빠 실비 안 들어왔어요? 실비 꼭 드셔야 돼요. 실비 김치밖에 모르는데. 실비 김치 나 먹는다. 실비가 의료 보험. 어 실비 김치 먹고 싶다. 나 집에 있는데. 보쌈에다가. 수육. 그러니까. 어떻게 미쳤다. 그 이게 보쌈 하나에. 아니 실비. 실비 김치 한 조각 이게 아니라 원래 보쌈에다가 실비 김치를 패티처럼 쓰고 역으로 보쌈으로 덮어 샌드위치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니 실비 보험 얘기하다가 왜 보쌈까지 가냐고. 실비 보험 뭐 너 뭐 들어야 돼? 실비 일단 실비 하나 있어야 되죠. 하나? 하나면 다 커버 돼? 실비가 가장 실비가 있으면은 그 오빠 무슨 도수 치료 뭐 이런 거 다 돼. 다 된다니. 도수 치료. 심지어 그러니까 도수 치료가 20만 원이면은 19만 원이 지원. 맞아요. 지원이 돼요. 그럼 오빠 지금 들면 그럼 그걸 쓰는 거야? 20만 원 오빠 돈을 먼저 내면 2회를 받았어. 그러면 4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은 38만 원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통장으로 오빠 통장으로 다시. 두 배로 돈 버는 거야? 두 배로 돈 버는 오빠가 먼저 돈을 쓰잖아요. 그럼 그 쓴 돈 중에 일부가 들어오는 거죠. 19만 원 냈는데 38만 원이 들어온다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19만 원 오빠 80만 원 했어. 20만 원짜리를 했어. 80% 정도가 커버가 되는데 20만 원짜리를 했어. 도수치료 20만 원짜리를. 그러면 오빠 먼저 돈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그 서류를 다 제출하면 19만 원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빠는 결정적으로 만 원만 내고 도수치료를 받은 거죠. 20만 원짜리 도수치료. 그래? 그럼 근데 실비가 없다. 그럼 오빠는 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내는 거예요. 근데 그 20만 원이 월 나비백이야? 아니죠. 아니 오빠가 월 나비백은 예를 들면은 뭐 아 한 번만 쓰면 끝나는 거야? 아니 아니요. 아니, 매번 쓸 수 있어요. 오빠가 매달 돈을 내잖아요. 뭐 99,000원이든 13만 얼마든지 뭐 이렇게 계속 돈을 내는 거는 계속 돈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거지. 뭐 이렇게 미치겠냐. 안 아프니까 모르지. 그리고 예를 또 뭐 들어야 되냐? 약국에 약도 돼요. 어 맞아. 사실 어. 그 약국 근데 그거는 약간 돈 이 정해져 있던데. 얼마 이상 많이 너무 하면은 거절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청구가 건수가 많으면. 진짜요? 왜 이렇게 액수 대비 너무 아 원래 갖다 근데 청구가 되면은 그 직장인들은 실비 안 들어요? 원래 들어놔야 되는데 실비는 보통. 직장 보험이 뭐 여러 가지 들어 자동 가입돼 있으니까 신경 안 썼지 뭐. 그러니까 이게 좀 함정이에요. 그래서 직장 퇴사하면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아무래도 병원 갈 확률이 높으니까 더 비싸 아마 더 비쌀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직장 다니면서도 실비는 들어놓지 않아? 실비를 직장에서 들어줘? 그러니까 안 단체 그냥 회사 단위로 해주는데 그럼 거기 다니는 동안 커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회사 그만두는 순간 나는 제로잖아요. 근데 실비란 건 쌓여가지고 옛날에 내가 20대 때 싸게 들어갔던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런 거 좋은데 17년 전에 입사했을 때 막 그거 설명해줬는데 OJT 때 신입 직원들한테 여기 직장 보험이 되게 좋다고 뭐 입원하면은 무조건 특실 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씨. 오빠 운전자 하필이면 뭐... 다친 딱 한 번 다친 게 어깨 빠진 게 베트남에서 다쳐가지고 베트남 세부 아 그거는 실비 처리 받았어요? 못 받죠. 왜 해외에서 한 것도 받아? 해외에서 그거는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이잖아. 여행자 보험 그때 안 들었어. 여행자 보험 와서 치료 받는 건 받을 수 있었겠지. 맞아. 만약에 재활 같은 거. 아 그러네. 그때 도수 치료 받았는데. 그때 그런 걸 했어야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병원 갈 일이 많고 저는 집에 누수했던 것도 뭐 좀. 아 진짜요? 네, 그런 공사가, 것도 해줘요? 네 그거 생활보험 같은 거
그 실비였는지 생활보험인지 모르겠는데 꽤 생돈 막 몇백만 원 나갈 일들 많잖아요 살면서. 저도 실비는 항상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해놔주셔가지고. 맞아, 암 이런 거 인생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내가 고지혈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돼서 되게 많은 검사 있잖아요. 막 CT 뭐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거의 80%는 다 돌려받. 맞아. 다 내가 한 150만 원은 했다. 그러면은 한 120만 원 정도는 돌려받는. 물론 그만큼 냈으니까 받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아, 그래? 최대한 아니 그러니까 보험이란 게 그거잖아요. 그 리스크를 조금씩 내서 나중에 리스크 했을 때 받는 개념이니까. 사실 그만큼 돈을 내긴데 언니 TMI 뭐 사람들이 언니 고지혈증 TMI 고지혈증이에요. 진짜 아픈 사람이 고지혈증도 실비보험이야? 네. 그걸 뭘 해주는데?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 만약에 똑같 아까랑 똑같은 거죠. 그 20만 원 아 가입이 돼 있는데 고지혈증이 발견되면 돈을 받는다. 네, 뭘? 아니 치료를 받아요. 고지혈증이 네. 무슨 치료를? 자 병원에 가면 고지혈증이 치료는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들 거 아니에요. 그 병원비를 지원을 해준다는 거지 보험.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아이 오빠. 아니 뭐 보험료 내줬어? 아 지금. 이런 거를 구북님 기본 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공의로 오는 전화를 다 이렇게 차단하면. 이런 실비보험마저 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의로 오는 전화를 다 받아서 치아보험, 실비보험, 네? 그리고 청취율 조사 전화. 청취율 조사 전화가 그렇게 됐어 지금. 저 핸드폰도 바꾸고 인터넷도 바꿨습니다. 덕분에. 아 실비. 치아보험, 핸드폰, 인터넷. 그리고 매번 도수치료 받고 오고. 자, 가겠습니다. 경상도에 있어도 공의 전화 받으라고요. 얄미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미묘하다면 진짜 얄미운데 말할 데가 없다면 정말 얄미운데 얼마나 얄미운 건지 궁금하다면 얄미움 지수를 콕 집어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아이쿠 내 맘이 정말 얄미워해. 꼰대는 참아도 얄미운 건 못 참는 극대노 전문 아이돌 유지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얄밉지 않은 지혜입니다. 지난주에 얄미워해 파일럿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제 벌컥벌컥 화를 내고 갔는데 네. 스트레스가 좀 풀렸습니까? 네 나름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아요. 사연 때문에 열받아서 더 힘들었던 건 아니고 네 화를 냈으니까 약간 좀 뭔가 더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 꼰묘 얄묘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싶겠지만 꼰묘는 이제 미묘한 꼰대스러운 사연들을 저희가 처리해드리는 거고 네, 얄묘는 미묘하게 얄미운 것들. 근데 이제 유지혜 씨는 꼰대 감별은 굉장히 좀 본인의 체질에 맞는 판별이었는데 얄밉지수는 극과 극이었어요. 이건 전혀 얄밉지 않다 혹은 이건 사형이다. 네. 매달아야 된다. 근데 거의 다 사형이었어요 그때 그 느낌은. 그래요. 얄미운 인간들은 싹 없어져야 된다 세상에서. 네. 얄미운 게 너무 싫어요. 그래요. 여우들. 아니 지구상의 엄연히 여우들도 생태계의 일부로 살아갑니다. 여우가 아유, 있어야 그 상위 또 먹이사슬이 존재하고 여우가 있어야 또 그 밑에 먹이사슬이 처리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여우는 여우로 남아야죠. 사람이 여우가 되면 안 돼요. 여우 혐오자. 사람은 사람으로 남겨야 됩니다. 그래요. 배영부터 티벳 여우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생김새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아 그렇죠. 예, 여우야 힘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얄밉고 선 넘고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카레라이스님, 지혜님 SNS 보니까 골프를 치셨던데 골프 잘 치시나요? 운동 뭐뭐 하실 줄 아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저 골프 잘 못 치고 배운 지 딱 3번 배웠어요. 3번. 왜 배운 거예요 갑자기? 저 무슨 웹드라마 그냥 작은 거 하나 하게 되었는데 옴니버스 형태로 잠깐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닌데 하여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골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배웠습니다. 아 약간 그 장면을 재현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있고 그냥
배운 김에 배우는 느낌? 해보니까 재밌나요? 재미가 없진 않아요. 재밌어요. 처음에는 사실 다들 재미없다고 하는데 저는 재미가 없진 않더라고요. 레슨을 받으셨겠네요? 딱 세 번. 레슨 받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다고. 괜찮다? 오. 약간 나름 그래도 잘한대요, 저한테. 나름 그래도 잘한다? 처음 하는 사람들보다 배로 잘한대요, 저한테. 오, 그래요. 골프채로 빠따치는 역할이냐고 물어보시고 있는데 실제 골프를 하는 씬인 거죠? 네, 근데 골프 하는 씬은 많이 안 나와요. 선생님이 영업하신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닙니다. 진짜 골프 선수세요, 프로님. 그래요. 자, 아무튼 운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생소해 보였습니다. 운동이라는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와. 예. 저 2월 달부터 수영도 배울 거예요. 오호. 수영장 가서? 자유수영 아니면 레슨? 레슨. 이야, 웬일이죠? 건강관리다 하고? 이제 좀 건강 좀 챙기려고. 그러니까요. 러블리즈 그 멤버 동생들이 걱정하잖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코너 속의 코너를 할 겁니다. 바로! 배 그리고 제의 쿵짝쿵짝해. 자, 저희가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통하면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선물 드리고요. 안 통하면 청취자 선물은 없습니다. 샵 1077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제는 드라마 볼 때 완결라면 몰아보기 대 매주 보기입니다. 네. 요즘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그렇고 또 더 글로리도 그렇고 트롤리, 법전 재밌는 드라마 많죠. 뒷부분에 갑자기 SBS 드라마가 두 개를 연달아 넣은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자사 드라마에 대한 어떤 쿼터제. 예. 네. 그게 느껴지네요. 그게 뒤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급하게 넣은 느낌 있죠. 그러니까. 재벌집, 더 글로리 갔다요. 트롤리 법전. SBS 거구나. SBS 드라마 트롤리 법전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요. 예, 대단한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매주 다음 화를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아예 완결이 나면 몰아보는 분들이 있고 다음 화를 기다리더라도 스포 걱정 없이 매주 챙겨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자, 첫 회부터 결말까지 끊임없이 몰아보느냐 끊김없이 다음 화를 기다리는 설렘을 즐기며 매주 보면서 매주 보면 장점이 그거죠. 사람들의 어떤 토크 이런 거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맞아. 어제 봤니? 이거. 자, 몰아보기 대 매주 보기. 하나, 둘, 셋. 몰아보기. 안 맞았습니다. 이거 근데 지혜 씨가 매주 보기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그죠, 그죠. 일부러 그래서 몰아보기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혜 씨는 일일 드라마를 봅니다. 그래서 매일 보기도 해요. 저는 근데 요즘은 일일 드라마 안 봐요. 아, 요즘 못 봐요? 네, 안 봐요. 안 봐요? 네. 졸업했나요? 네, 졸업했습니다. 왜요? 요즘 TV를 잘 안 봐요. 오, 왜죠? 그러게요. 요즘은 땡큐브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TV도 잘 안 보고 드라마도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웬일이죠. 야, 그동안 일일 드라마를 봤던 이 약간 유지혜 씨의 올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예. 아침 드라마도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을 때만 봤습니다. 집에 가면 보게 되더라고요. 엄마랑 있으면. 저는 뭐 전형적으로 몰아보는 스타일이고 드라마가 완결이 안 났다 그러면 잘 시작도 안 하고 드라마 자체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몰아본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짧은 드라마들도 있죠, 영화처럼. 근데 그런 거면 도전하지만 보통 이제 10여 화가 있다 그러면 일단 거의 앞뒤로 이제 먹을 것도 좀 먹고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2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최소. 그냥 하루를. 예. 이건 쉽지 않아요. 자, 최근에 뭐 재밌게 본 드라마 뭐 있으세요? 전 그나마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 네. 제일 재밌게 본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드라마를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끝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저도 그거는 몰아보진 않고 매번 봤습니다. 그죠, 그죠. 왜냐면 시작을 카타르 월드컵 현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시작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그래가지고 그 계속 따라가면서 봤습니다. 저도 이거는 약간 중간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시작했을 때 중간쯤 했을 때 첫 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다들. 예.
근데 더 글로리? 그것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더 글로리 그것도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들었어요. 재밌다고. 그래요. 자, 트롤리 법전. 네. 그것도 이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예. 트롤리 딱 들어도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더 글로리 말고 트롤리. 예. 법전입니다. 전. 법전. 전. 예. 재밌죠. 네. 여러분 더 트롤리 아니고 그냥 트롤리. 트롤리. 다급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법전은 이제 그 봉골레주아 이선균님과 또 문채원 씨. 너무 예쁘죠. 예.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너무 예쁘죠. 이제 이선균 선배님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제가 언제 한 적이 없는데 SBS 홍보를 위해서 이것까지? 예. 자, 맥개거. 예. 갑자기. 임플란트 말이다. 하나다. 네. 자, 폐생검 해보라고 하신 분 있어요. 너무 옛날 하얀 거탑이잖아. 폐생검. 자, 아무튼 저는 한꺼번에 몰아보는 걸 좋아하고 또 드라마를 많이 못 봅니다. 예. 너무 바빵. 영화랑 드라마를 골라야 된다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 이거 느낌이 다른데. 저는 드라마. 드라마. 네네. 오. 아, 영화도 좋은데. 아, 못 고르겠다. 영화는 근데 전 영화관에서 보는 걸 좋아해요. 저는 집에서 보는 것보다. 저는 뭐 압도적으로 영화가 앞서 있는데, 근데 요즘은 뭐 드라마의 퀄리티가 영화를 추월하고 있잖아요. 아, 그쵸.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제는 진짜 재밌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집에 가만히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OTT만 봐도. 맞아요. 예. 자, 또 SBS가 함께하는 OTT도 있습니다. 예, 트롤리 법전 많이 봐주시고. 자, 코너 속의 코너 배 그리고 제 쿵짝쿵짝해 오늘 안 통했기 때문에 선물 없습니다. 검정 치마의 러브샤인 듣고 돌아옵니다. 웨이브는 홍보하면 안 되나? SBS랑 뭐가 있어요? 뭐 플랫폼 홍보하다기보다는 그냥 아이 그 이종호 작가님 말씀대로 IP 홍보하는 게 제일. 그 웨이브가 HBO랑 아직도 계약이 돼 있는 거지? 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웨이브가 쏠쏠해 여러분. 일단 석세션 있고요. 석세션 씨 너무 재밌어. 보면 볼수록 걸작이야.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라스트 오브 어스, 그지? 그게 아직 개봉 안 했지, 시작 안 했지. 아, 그 게임 건가요? 라워. 그거 웨이브에 언제 올라올까요? 아, 웨이브가 좀 빨리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라스트 오브 어스? 예. 뭔데요? 그 미국 드라마. 재밌어요? HBO가 만든 건데 이미 설레는 이름. 체르노빌 제작진이 만들었어. 재밌어? 체르노빌은 게임 드라마라고요? 그 원작이 사실 진짜 미쳤어요. 사실. 이거? 더 라스트 오브 어스? 그 게임 자체가 스토리가 미쳐가지고. 여러분 체르노빌 안 보신 분들 HBO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한 작품입니다. 체르노빌 보면 사람이 너무 어두워져. 인류가 멸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웨이브의 오빠 에스파 예능 있대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차 이동하시면서 가끔씩 보실 거예요. 봤죠 솔직히 한번. 눌러봤죠. 봤으면서. 어제 성수동 커피숍 갔는데 거기가 SM 건물이더라. 4배럴. 거기 샌프란시스코 가서 차량 털이 당했을 때 친구랑 갔던 커피숍이 4배럴 카페였는데 친구가 성수동으로 사무실 옮겼는데 자기 사무실 앞에 4배럴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야씨 복수전하러 가겠다고 같이. 4배럴 커피. 4배럴 카페 진짜 맛있어요.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유지혜 씨와 함께 코너 진행하고 있고요. 자,
얄묘얄묘해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얄묘얄묘해는 얄밉긴 한데 정확히 얼마나 얄미운 건가요? 하고 궁금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 지혜가 별점으로 얄밉 지수를 평가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가장 얄미운 사연으로 뽑힌 분에게는 열내지 말라고 촉촉해지시라고 수분크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얄미운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얄미운지 아닌지 미묘한 그 지점을 저희가 캐치합니다. 5001님 거 소개해주세요. 지방에 살아서 자주 못 만났던 친구가 있는데요. 거의 3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 만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내가 쐈잖아. 오늘은 네가 쏠 차례다잉. 안 그래도 제가 일이 잘 풀린 게 있어서 쿨하게 제가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저렇게 말하니까 얄밉더라고요. 뭐 어쨌든 제가 사기로 하고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나 초밥! 초밥이 은근 이게 내 돈 주고 사 먹기 좀 그렇더라. 네가 초밥 사! 그러면서 일부러 비싼 음식을 고르더라고요. 너무 얄미웠지만 꾹 참고 초밥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녀석 봐라. 초밥을 먹을 때 아래 밥이 있잖아요. 그 밥을 한 3분의 1 정도 덜어내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초밥에 밥이 너무 많이 있으면 싫더라고. 배도 금방 부르고. 그래서 초밥 먹을 때 원래 밥을 좀 덜어먹어. 아니, 그럼 초밥을 먹을 게 아니라 회를 먹든가. 밥을 덜어먹으니까 배가 덜 찰 거라고. 덜 찰 거고 그러다 보니 초밥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나왔고요. 아, 얄미우니까 초밥에 밥 덜어먹는 것까진 얄미워 보이는데 아, 이 친구 얄미움 지수 좀 정해주세요. 야, 이 진짜 진영철 회장님이네요. 몇 개고 밥할 말이다. 320개만 해라. 아, 280개만 해라. 이거죠. 오늘 같은 날에서 배 안 부르고로 맞나? 진짜 잘한다. 배 안 부르고로. 배 안 부르고로. 술이랑 잔치하는 날? 그죠? 그런 식이었죠? 280개만 하네. 배 안 부르고로. 아, 썩기네. 예. 자, 아무튼 명장면이잖아요? 네네. 저 그 장면 숨지금이 봤습니다. 왜냐면 그 수음도 되게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일본에서 납치해온 뭐 초밥 장인입니다. 그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딱 드시는데 그 먹는 소리가 수음이 잘 되더라고요. 초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장면 보고. 아, 나 오늘 카이센동 먹었는데. 어쩌라고요? 나랑. 어쩔? 한미밥 먹었죠? 네, 한미밥에 육포 먹었습니다. 아, 그럴 거예요. 그냥 밥을 먹어요. 아무튼 이분 진양철 회장님 아닙니까? 배 안 부르고로. 어? 배 안 밥알 280개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초밥 먹을 때 밥 덜어 먹는 분도 꽤 많아요. 저 덜어 먹어요. 그런 분도 꽤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가 고증이 잘 된 거예요. 맞아. 예. 저도 저는 뭐 사실 크게 더는 편은 아닌데 아무튼 초밥을 좀 먹다가 배가 찰 것 같으면 섭섭하잖아요. 맞아요. 아, 이거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히 뭐 회전 초밥집 같은 데 갔을 때. 아, 회전 초밥집에선 덜어 먹는데 뭐 오마카세 같은 데선 안 덜어 먹는 것 같아요. 거긴 딱 밥 양이 280개예요. 적당해. 아, 그런가. 오마카세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죠? 밥알이 조금 적게 나왔던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리고 오마카세 그 먹는 이건 블랙 컨슈머 아닌 것 같은데 그 셰프님께서 이렇게 딱 내려주면 바로 집어먹습니다. 맞아요. 그래야죠. 예, 보통은 이제 약간 여유 있게들 드시잖아요. 저 여유 있게 약간 놔뒀다가 얘기 이렇게 쓱 하면서 싹 먹고 있는데 저는 놔두면 바로 탁! 놔두면 바로 탁! 그러면 논지 안 논지 셰프님이 100% 코스 다 끝났나요? 물어봅니다. 맛있게 드셨던 거 있으면 두 개 정도 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아, 논지 안 논지 약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렇죠. 흡입보이 기품이 없다고 하는데 기품이 뭐가 중요합니까? 맛있게 먹은 거죠. 그만큼 셰프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에요. 얘 진짜 맛있게 먹는구나. 흡입보이. 아까도 어떤가? 셰프님. 아까도 어떤가? 셰프님과 손이 닿을 정도는 아니에요. 두고 돌아서기 직전에 바로 탁! 바로 탁! 예. 땅에 떨어졌듯이. 땅에서 떨어진 듯이. 뉴진스의 흡입보이라고 하신 분 있고. 뉴진스! 예.
근데 그거는 저도 좀 고치고 싶은 게 장국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제가. 아 그게 왜 고쳐요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좀 리필을 계속 해주시니까. 아~ 거긴 또 계속 지나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보다가 얘는 또 먹었네 또 비었네 그러면서 계속 갖다 주시는데. 근데 장국이 맛있잖아.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네. 제가 한 다섯 번을 먹거든요. 어 많이 먹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줄이는 게. 음료를 드세요. 그렇죠. 음료도 많이 먹어요. 녹차.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초밥집에 따라서는 냉녹차 주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아, 진짜 그것도. 맛있죠. 그러면 또 그것도 갖다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셀프로 하는 게 아니라. 맛있죠. 맛있죠. 자 아무튼 얘기가 샜는데 이분의 280개 네네. 진양철 친구분 얄미움 지수 몇 점? 어 저는 이분 얄미움 지수 3점. 3점? 그렇게 얄밉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얄밉지 않고 아 오히려 그냥 저는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좀 더 얄미운데. 아 왜요? 뭔가 그냥 돈 내기 싫어가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사줄 거면 쿨하게 사주지. 그렇죠. 3년 만에 만났는데 이번엔 네가 쏠 차례다 라고 하는 거 자체 뭐 그 친구가 카운트하고 있었던 게 좀 특이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계속 아 저렇게 하니까 얄밉더라고요. 초밥 어우 그리고 또 뭐 더럽다고 뭐라 그러고 약간 좀 그냥 아 그냥 쿨하게 해주지 한번 살 거. 예. 서로 기분 좋게. 그러면 친구는 3점이고 이 사연자는 얄미움 주스 몇 점? 이 사연자도 3점. 3점. 끼리끼리 만난다. 네, 끼리끼리. 끼리끼리 사연. 소인배끼리 만났다. 알겠습니다. 유재 씨는 더치페이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저희는 돌아가면서 저희도 돌아가면서 사는 편인데 그냥 눈 이렇게 카운터를 세는 것보다 눈치껏. 하지만. 눈치껏 한 세 바퀴 정도 도는데 지갑을 안 꺼낸다? 그럼 어떤 제재가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건 얄밉죠. 그럼 어떻게 제재하죠? 그거는 사실 제재를 못해요. 저는 그런 거예요. 누가 대신 칼을 잡죠? 그냥 우리 이거는 나눠서 낼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쓱 하지만 러블리즈 멤버들은 이미 눈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알아서 돌아가면서 하면... 내는 편이다. 네네 그죠 그죠 아무래도 아이언으로 지금 그거 하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골프채로 지금 귀경 잡으려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끼리는 알아서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내가지고. 네네. 뱁소리가 시키되나. 예. 여자아이들의 누드 듣고 돌아옵니다. 이게 얄밉나? 응? 이게 얄밉나? 응. 우리 할까?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 가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얄미워 얄미워해 미묘하게 얄미운 사람들에 대한 사연입니다. 유지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6268님 거 소개해주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화장실을 갈 때나 신발끈을 고쳐맬 때 당연하듯 저한테 소지품을 맡겨요. 하도 옛날부터 이래와서 저도 자연스럽게 소지품을 들어주는데요. 은근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얄밉기도 하고 목공한데 얄밉 지수가 몇 점일까요? 얄미운 것보다는 분노 지수를 매겨야 할까요? 근데 이게 왜 얄미워요? 네? 당연한 거 그 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도 그러거든요. 보통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끼리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좀 받아주고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친구인데 뭐 화장실 간다? 어? 가방 줘.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주고 간다. 전 종리한테 맨날 그러는데. 그래요. 아 이거 맡아줄 수 있잖아. 본인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관대하죠. 맡아줄 수 있잖아 이거는. 맡아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맡기는 태도 매너가 아니, 중요하다. 그죠 그럼 맡기는 태도 이거 좀 한 번만 들어줄 수 있어 이러고 화장실. 나 화장실 갈라야 돼. 잠깐만 이거 좀 이거 좀 예 미안하다. 미안할 것까지는 없다? 아니 그 정도는 좀 이해해줄만 하잖아요. 아, 지금 제가 한 거는 이거 안 받아주면 이상한 거고. 그죠 그죠. 미안하다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 아니. 아 뭐 미안. 한 번만 부탁해도 될까?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어 그 정도. 그 정도로. 근데 약간 당연하다 진짜. 멘트 없이 넘기면. 응? 약간 인술 응? 하면서 넘기면 한대 쥐어받고 싶죠. 아 쥐어받고 싶다. 네. 가방으로 때려야죠 그거는. 어 그것도 바로 사형이에요? 그럼 이분이랑 뭐 다를 바가 없는데? 아 이거는 약간 그래도 이 친구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노루 패스로 맡긴다. 나 화장실 간다. 받아. 노루 노루로. 아 그럴 때 또 8번 아이언. 아 그죠. 안 받아야죠 그건. 놓친 예. 척. 정혜인 쥐어받고 싶었다. 그래 서로 서로 맡아주면 되지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분들도. 이분은 화장실 가고 그럴 때 맡기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서로 맡아줘요. 저도 그렇고 정혜인도 그렇고. 그게 당연해. 신발끈 고쳐맬 때. 자. 이거 뭐 한 번만 들어줄 수 있어? 하면 그럼. 그런 멘트를 해야 되는데 멘트를 생략한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그러면 이런 편인가요? 화장실을 친구가 간다 그랬어요. 네네. 가방 내가 들고 있을게. 먼저 권유하는 편인가요? 나한테 줘. 저는 그래요. 가방 줘. 내가 들고 있을게. 원래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러시나 봐요. 남자들은 뭐 딱히 화장실 갈 때 가방을 들어달라고 할 일이 없죠. 그죠. 가방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물론 이제 뭐 백화점에서 짐이 있다. 그러면 네. 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가방을 왜 맡기는지 사실. 그래서 그 이분이 남자인가? 여자분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가방이 별로 없어요. 남자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화장실에 이제 뭐 손 씻을 때 가방이 좀 걸리적거릴 것 같긴 해요. 그죠, 어디다 그죠. 올려놓기가 애매하니까. 다 젖죠 가방이. 예, 요즘 좀 리모델링한 건물의 화장실들 보면 손 씻는 세면대 옆에도 가방 거리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예, 너무 좋다. 예, 여러분 그런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의 얄미 점수 몇 점? 저는 0점. 얄밉지 않아. 0점이다. 네. 진짜 얄밉지 않아 이거는. 멘트만 잘하면 쉽게 갈 수 있다. 그죠. 부탁만 예쁘게 해라. 예. 자 다음. 이거 어떻게 읽어요? KHB021115라고 읽으면 되죠. 네. 네. KHB0211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재수생입니다. 같이 재수 중인 친구 한 명과 같이 독서실을 다니는 중입니다. 같이 공부를 하다 친구가 집에 간다길래 난 좀 더 공부하고 갈게 잘 가 했는데요. 글쎄 친구가 너 그러다 서울대 가겠다. 어? 그렇게 공부하면 서울대는 가야지 그지? 서울대 가야지. 나 먼저 갈 테니까 너 공부 더 하고 꼭 서울대 가라. 이런 식으로 얄밉게 말합니다. 좀 짜증나고 얄미운데. 얄미운 지수 몇인가요? 이건 좀 열받겠다. 이거 왜 이렇게 비꼬아 사람을? 왜 안 되지 이거는? 이거는 남학교에서는 흔한 일인데. 진짜요? 여자들끼리는 이러면 너나 싸우자야. 너 왜 그렇게 비꼬아? 남자들은 이거 덕담인데 거의. 진짜? 예. 네. 유지혜 서울대 가겠어. 의리 없이 혼자 공부하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거는 좋게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상관없지. 근데 근데 베디가 방금 말한 것처럼 서울대 가겠다. 약간 서울대 가겠다. 이거 남자들은 흔히 하는 얘기예요. 약간 진짜 여기 그럼 넌 군대 나가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남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어머. 예. 군대 갈 거니까. 예. 아니야. 왜냐면 여자들은 안 그래요. 이러면 서울대? 너 나랑 장난해? 그럼 너도 공부하고 가. 이렇게 되지. 쎄하네. 바로 그냥 예민. 예. 바로 드라이브 꺼냈네요. 예민 그 자체. 싸늘합니다. 절교의 느낌 나네요. 10이죠. 10. 여군가. 남자들은 이런 얘기는 흔히 하는 농담인데. 네네. 예. 안 되지, 안 되지. 유재 씨는 굉장히 예민하게. 너무 싫어. 아무튼 뭐 또 시험 직전이고 그러면 공부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옆에서 깔짝거리면 예민할 수는 있어요. 예민하지. 예. 시험 기간에 예민해졌었나요, 유재 씨는? 저요? 저는 미리 공부해 놓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 전에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요? 미리 공부하는 스타일이면 성적이 엄청 좋았겠네요? 저 성적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걸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펜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하고도 공부했었어요. 매번 시험 기간에. 그래서 저 맨날 항상 칭찬받았어요. 그래요? 담임선생님이. 예. 채팅창에 근데 왜 점점점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깡깡. 이게 여러분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되면 다 까먹어요. 저는 더 오래됐겠죠? 저는 최소 10년 이상 더 됐겠죠? 그래도 다 뉴스 하시면서 다 뭐 중계하시면서 배우는 게 많으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니고 모두 일을 하면서 평생 배우며 사는 거죠. 아유. 예. 공부는 안 배우더라고요 이쪽 일이.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시험 기간에 뭐 딱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독서실 같은 데서 친구들 같이 불러내서 만화 좀 보고 예, 토크하고 독서실 다니는 거 싫어했어요. 시험 기간은 뉴스 보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없이 토크하는 게 재밌거든요. 예, 아무 얘기나 해도 다 재밌어요. 꿀잼이에요 토크가 시험 기간은. 아 진짜? 예, 먹고 예. 자 아무튼 남아서 뭔가를 더 하겠다는 친구들에게 네네. 너무 심리적 테러를 안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이분의 얄미워 점수는 몇 점? 5점. 5점? 이분은 좀 누군가하고 가든가 자기가 좀 얄미워.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요. 이거 막 시리어스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굳이 이렇게 가가지고 같이 가야 돼 내가? 얘 공부 다 한다고? 얘에 맞춰서? 화나네. 갑자기 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분 안 좋아요 네. 지금. 갑자기 기분 확 다운되네. 왜 이렇게 화가 나? 이 사람 진짜. 남녀의 관점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아, 예.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서로 이러시면 안 되죠. 지혜 또 불탄다. 이 코너 그냥 보내주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면서 진짜 서울대 가면 엄청 얄미울걸요? 서울대 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야 자기가 서울대 가라고 해서 서울대 간 거라고 하고 다닐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얄미워 사연 어떤 분을 선정할까요? 당연히 KHB02111님요. 이분. 네네. 서울대 가겠다. 진짜 군대 나가라. 자. 지혜 눈빛이 찐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지혜랑 싸우면 질 것 같아. 저 싸움 잘 못해요. 분노의 딕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광고 듣겠습니다. 농담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죠. 지난주부터 약간 공부 쪽 서운해 되게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거는 건들면 안 돼. 이거는 자기 약간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맞아요. 공이로 오는 번호 받으시고 공부는 안 건드리는데 아 오늘 뭔가 되게 짧다. 오랜만에 왔는데 저 구구단 진짜 잘해요. 구구단 코너가 만들면 진짜 구구단 79 63 89 72 21 2 아, 진짜 21 2는 좀 난 무시한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뼈를 찌른 거지. 진짜 잘해요. 57 35 천재지. 구단 천재 9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9000이었어요. 수율이 9000 수율이 구단 천재 28 16 야 수학의 신이네. 86 53 54 48이지 48인가? 42 아니야? 86, 42? 68, 42? 86, 68, 40, 아 48이구나 아, 48 내가 뭐라 그랬니? 56 아 내가 뭐라 그랬는지도 까먹었어. 아 53? 서울대 가겠다. 아 감사합니다. 아, 서울대 가겠는데 오, 아 이런 거는 기분 좋다. 서울대 구구단 하고 또 대봐. 구구단 까먹었나 봐. 93 27 96 54 아 왜 이렇게 느려. 54 아까 96을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응. 뭐라고? 54 54? 응. 20 내 무섭다. 76 42 67 펜 좀 드릴까요?
53 불고기. 불고기. 78. 56. 79? 63. 아, 아까 53 여기서 나왔구나. 아이고. 72. 오. 5위. 19. 뭐라고? 9. 아, 95라 그런 거야? 45. 우리 뭐 하는 건데 이거? 오이. 가자. 아, 오빠. 아, 오랜만에 그 알고리즘에 오빠 오이 소리 내는 거 뜨는 거야. 나 그거 한 10번 봤어. 너무 웃겨가지고. 아. 곱창 먹고 싶다. 자. 할까요? 네, 가겠습니다. 클로징은 퀘스트 있는 99. 81. 69 뭐지? 53인가? 오빠 근데 진짜 동안이다. 갑자기. 어, 99 먹고 싶다. 우리 아빠 99 그거 컵으로 된 거 큰 거 혼자 다 퍼먹는다. 한 번. 그건 99콘이 아니라 99 클러스터인가? 어, 맞아. 통 아이스크림? 네, 그 큰 거. 옛날 부의 상징이었지. 99 클러스트. 근데 99콘이 더 맛있어, 왠지 모르겠다. 99콘의 그 딱 벗긴 다음에 위에 이렇게 크림 같은. 땄을 때 그 물결치는. 아, 뭔지 알죠. 땅콩 올려서. 얼어있는 그 바다 얼음 같은 느낌. 파도 모습 그대로. 마지막 콩 끝에가 맛있어. 아이스크림. 초코바다 얼음. 그거를 이제 내 입의 온기로 팍 부수면서. 그 휴지트 있는 걸로 해주세요. 끝곡이에요. 서주 아이스크림이 서민의 상징인가? 그치? 서주 아이스크림은 너무 녹잖아, 그치? 서주 아이스크림? 바? 어, 서주 아이스바는 딱 까자마자 그냥 흠! 아, 그래요? 이렇게 먹어야 돼. 왜냐면 다 녹거든. 뚝뚝 떨어지거든. 한 방울도 놓칠 수 없어. 놓칠 수 없어. 아스팔트 위에 떨어지는 그 서주 아이스바의 하얀 방울들. 너무 아까워. 자. 갑니다. 배성재 텐 오늘 금요일 방송을 지혜씨와 함께 했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가장 얄미운 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얄미운지 아닌지 궁금한 사연들을 항상 저희한테 제보해주세요. 자, 오늘 지혜씨 어떠셨습니까? 아, 오늘도 얄미운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번 주보다 좀 약해서 많이 아쉬웠고요. 저번에는 4명이 사형당했는데 오늘은 한 명만 사형당했어요. 예. 자, 끝인사 해주세요. 네.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배성재 애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은요. 폴킴의 너를 만나고요. 그럼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오, 13일에 금요일이네. 인사하는 거 찍어야 되는데. 인사하는 거죠. 사고 찍어야지. 자, 오늘 여러분 생방 안 오셔야 됩니다. 왜요? 왜? 노래방 시간이요. 아, 태진 언니구나. 그거 뉴진스 거 불렀나? 저번에? 네, 아니 안 불러. 일단 이걸로 일단 사진 하나 찍을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잠깐만요. 색감을. 하나, 둘, 셋. 인사. 하나. 잘 부탁드립니다. 어우. 이 스트림 버거 나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빠빠이. 머핀 줄까? 네. 우와. 오. 아이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오빠 잘 먹겠습니다. 따뜻하니 머핀. 이거 뭐 가져가 뭐 온 것 같다. 네.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잘 가. 반주 제공. 안녕히 계세요. 네,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찍을까요? 네, 찍었습니다.